무사히 도착을 했네요. 애썼어요. 괜찮으셨죠? 그런대로요. 진땀이 좀 나긴 했지만요. 그건 제가 운전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절 못 믿어서 그러신 거예요.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. 고마워요. 조심해서 가요. 지금 온 것처럼 잘 갈게요. 쟤 미수 아니냐? 쟤 미수지? 네. 아니 어떻게 미수가 너를 데려다줘? 제가 버스 타고 다니는 게 신경 쓰였나 봐요. 병 주고 약 줘. 다. 옳지. 요건. 사. 잘해. 요건. 다. 다녀왔습니다. 어서 와. 오셨어요? 준이 많이 배웠어? 네. 다, 사, 파. 아이고, 벌써 이렇게 많이 배웠어? 금세 배우겠어. 그 팔이 그래서 이런 데 지장이 많냐? 아무래도요. 큰 지장은 없지만 불편하고요. 빨리 나와야지. 와, 왔다. 딱 맞춰서 왔네. 앉으세요, 아가씨. 오빠, 자, 무사히 갔다 왔어. 너 오빠 차까지 가지고 어디까지 갔다 온 거야? 어? 아, 뭐 저기 갔었어. 현우가 네 핸드폰 집에다 갖다 놓고 갔단 말이야. 갖다 놓고 갔어? 언제? 좀 전에. 너 잊어버린 건 알고 있었어? 네. 아이고, 젊은 아이 정신머리가 왜 그 모양이냐. 난 그 나이 때는 잊어버리는 게 뭔지도 몰랐다. 우리 엄마는 맨날 잊어먹는데. 까마귀 고기도 안 먹었는데 왜 그러나 몰라. 그렇지. 깜빡깜빡 하는 거 젊은 사람들이 더 한다고 하더라고요. 뭐 인스턴트 식품 때문인지 공기 때문인지. 나이도 있어. 난 공기야. 아가씨. 와, 잘 먹겠습니다. 자, 엄마가 오늘 제일 기쁘겠다. 맨날 오빠 빨리 전임 교수 됐으면 좋겠다고 노래를 부르셨는데 엄마는 그래. 지금 밥이 코로 들어가나 입으로 들어가나도 모르고 계실걸. 난 이제 더 바랄 게 없다. 따님이가 효자네. 자식한테 더 바랄 게 없는 아들이면 됐지 뭐. 현주 너만 잘하면 되겠다. 야. 네. 현주한테도 더 바랄 게 없어. 남편한테 잘하고 열심히 살고. 응? 그러면 됐지. 아니에요 어머니. 어머니께 늘 죄송해요. 바쁘게 일한다는 핑계로 어머니께 늘 무심하죠 뭐. 너희 잘 살면 돼. 응? 너희만 행복하면 되고. 언니 그거 진심이야? 정말 지들만 잘 살면 돼? 내가 왜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니? 이모, 엄마는 상냥한 말 절대로 못해. 알았어 알았어 맞다야. 아유 그래.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하지 않니? 그러게 이왕이면 말도 예쁘게 하는 게 더 좋지. 괜찮아 할머니. 난 엄마가 달라지면 우리 엄마 아닐 것 같아. 싫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태섭이가 주인공이다. 어서 태섭아 많이 먹어라. 네 할머니. 현아 미안해. 너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. 나 핸드폰 두고 내린지 몰랐어. 의자에 떨어져 있었어? 여기 너희 동네야. 크리스마스 이브에 갔던 그 카페. 너 집에 안 갔어? 여태 우리 동네에 있었던 거야? 그럼 전화를 하지.